삼나무가지 부셔버리기! 자꿍차 좋았어. 아니 이거는 이거는 응차 가자. 참고로 특수 자작옷은 수리할 때도 그 가죽이 필요해요. 걱정 마라. 사슴 한 20마리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42kg. 얘네는 사슴 세 발 쏘고 못 잡지 않았어요? 두 발 샀어. 두 발 샀는데 너무 가여워서 쓰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인식이 달라졌어. 옛날에는 사슴을 굳이 잡아야 되는 존재인가? 라고 되물어 봤다면 이제는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어. 조져야 한다라고 내가 말할 수 있지, 당당하게. 가자! 가죽 언제 말리기예요? 드라이기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냐? 죄송합니다. 야, 또 뭐 없나? 아, 줄 뭐야? 야, 이것도 좋은데? 토끼? 야, 줄 내장으로 만들잖아? 이게 내장으로 쓰... 야, 이게 내장으로 만든다고? 아니! 이게 내장으로... 뭐, 이게 뭐야? 내가 아는 그 약간 그게 좀 다른가요, 여러분들? 연금술이잖아, 이 정도면! 노인수염, 상초염 붕대. 아... 뭐지, 내가 잘못 알았나, 주댄? 굉장히 무겁군. 대면 3일 보냈지. 별거 아니었어. 일단은 내려놓자. 삼나무 내려놓고 이것도 내려놔. 나뭇가지도 다 내려놔. 아 됐어. 이거 37kg. 이거 하나 버린다면 이거 일단 두 개 들고 댕기자. 이 71짜리를 좀 쓰자구. 아, 더 뽀개고 싶다. 그런 거 없나? 뽀개는 거. 일단 또 자자. 어. 계단 밑에 줄 수 있어요. 거짓말 마. 거짓말 마. 씨발. 나중에 누군가 생존자가 여기 들으면 놀라겠다. What the hell? 줄 수가 있다고? 눈이! 렌즈! 이 렌즈로 불 피울 수 있잖아. 대박 쩔어. 오지고. 망미. 와우. 렌즈를 찾았어. 어딨냐, 렌즈. 빨리 나와. 주대 없네. 없는데? 가서 자자. 아. 줄 수 없잖아. 계단 밑에 주스고, 계단 밑에 주스 먹어요. 그냥 가서 주스를 먹으라고, 이 빡대가리 됐어요? 죽고 싶냐? 일단 휴식. 좋았어. 잘 살아가고 있어. 일단은 며칠 있었지? 오케이, 1.8일 곧 2일째 있고 3일 있고 또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모드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시간을 좀 많이 보내야 돼. 에. 어두워질 때까지 3시간. 그러면 7시간 동안 멍 때려버리기. 주스 대신에 렌즈 챙긴 것만 해도 이득 아닌가요? 아닌데요? 네, 아닙니다. 별로입니다, 그거는. 탈수 기다려. 어우. 체주 3탈수 먹어줘! 그렇다. 3시간은 시간을 보내고 남은 시간은 쭉 자도록 그러도록 하도록 해라. 허기가 진다구. 허기가 진다. 좋아. 허기가 질 때는 역시 허경 아닙니다. 육포 먹어주자. 냠냠. 근본이 없는 드립이라뇨. 근본이 있습니다. 근본, 사실 근본 없고 지구본은 있는데 엥. 죄송합니다. 7시간 휴식. 시원해. 오케이. 깔끔하게 자단이 났고 2.42. 오케이. 0.6일만 있으면
아, 다른 곳으로 떠날 수가 있겠군요. 야, 하하, 야, 짜야. 곧 아침이군. 아, 바로 아침이군. 나가볼까? 바로 나가서. 아, 야, 근데 이거 내장을 들고 댕겨야겠다. 그죠? 내장이 완전 좋아서. 내장을 무조건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아. 내장이 짱 좋다. 아, 내장 근데 다 밑에다 두고 왔는데, 주된. 사슴 가죽도 그럼 들고 댕겨야 돼, 내가. 한 다섯 장을 들고 댕겨야 돼, 내가. 늑대는 뭐, 없나? 사슴을 가야 되네. 네, 삐빅 에어컨입니다. 네, 여러분들, 곧 좀만 누르면 천 개입니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면. 귀요미. 죄송합니다. 일단 내가 여기야, 여기. 여기니까. 그 다음은 여기야. 그 다음은 여기. 그 다음은 여기입니다. 여기 세 군데 가면은. 여기. 여기가 끝이야. 그러면 이제 남은 군데는 여덟 군데가 되는 것이죠잉. 자, 뭐 사슴 없나? 사슴만 수확하고 가고 싶은데. 일단은 그러면 그래, 저 강가를 가자. 강가, 강가를 가자. 강가 가죽 말린 거 전전매매 더 버렸습니다. 전전매매. 이 게임 아직 생존자는 없습니다. 저 말고는 다 죽어 있어요. 뭘 그렇게 주워, 그지야. 그지그지 하지 마세요. 땅바닥에 죽는다고 그집니까? 그 땅바닥에요? 황금이 2톤이나 있어요. 그럼 안, 그럼 주소는 그집니까? 어, 당연히 주소여야죠. 저런 애들이 그거야. 바닥에 천원 떨어져 있는데 자존심 때문에 못 죽는 거. 지랄도 하네. 아이고. 장작 좀 들고 가요. 그러려고. 아, 됐어. 저 이거만 앞에 있는 거 패고 가. 어. 한 시간? 좋아, 한 시간 버려주지, 시간을. 좋아. 양심을 가졌기 안 줍는 거. 아, 떨어진 돈이 있는데 양심 챙기려고 안 줍는 거야? 뭔 소리야. 사실 쪽팔려서잖아. 인정할 건 인정해, 얘들아. 쪽팔려서잖아. 만약에 죽었는데 주인이 이거 제 돈인데 하면 어쩔까. 이런 걱정 때문에 못 죽는 거지. 뭔 양심이야. 헛소리하고 있어. 으흐. 최근에 3만원 주었는데 그거는 신고당해야 돼. 그거는 절도죄야. 일단 요로 좀 가자. 저 쭉 앞에 또 어 기준이 뭐예요? 3만원. 만원, 3만원은 비싸잖아. 안 돼. 내가 화장실 청소하다가 중학교 때 우리 반이 화장실 청소를 담당했어. 그래서 화장실 청소 친구 몇 명 있었는데 화장실에 갑자기 그 뭐야 잠바가 있는 거야. 잠바 뒤져보니까 지폐 5천원하고 막 동전 막 있는 거야. 난 양심에 찔려 갖고 동전만 가져갔어. 씨발 왜 그랬을까? 똘구 새끼. 그래프트 현질하고 싶었을 때였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가겠습니다. 앞으로 쭉 배도 고픈데? 오케이, 좀 기다려. 여기다가 먹자. 원래 먹을 때는 벽에 붙어서 먹어야 제일 맛있는 거지. 부들개지 줄기 먹어줘. 칼로리 안 차. 곰팡이 낀 수금 크래커 먹어줘. 아, 이거 좀 아까운데. 좀 무거운 걸 좀 먹자, 무거운 거. 아, 이거 너무 아까워. 이건 해, 어, 세 개만! 좋아! 개만 먹을 때가 난 제일 좋더라! 멍멍! 멍멍! 어쩐지 종전이 없다 했더니 그게 너였냐, 버더가? 그만해, 씨발. 일절만에 호러 새끼들아. 씨발, 좋다고 개 같은데 계속 치네, 씨발. 일절만해. 그것도 그것도 남이 하던 드립이었잖아. 그걸 왜 또 따라해, 어? 씨발. 가자!
일단 여기도 갔고 저기도 갔으니까 저 일단은 더 멀리 가겠습니다. 아 저것도 그거야. 아 근데 나 이 굳이 여기 안 와도 되는데 그죠? 나 여기 굳이 안 와도 돼. 차라리 그냥 거기 가서 이따가 오면 되는데. 아 가보자. 오니? 가보자. 오니? 가보자. 어, 좀 문 달려있다. 좀 문 달려있으면 좋아. 좀 문 달려있으면 아주 좋아. 예, 바람도 차단되고 좋지. 사실 채팅창 안 쓰니까 뭐 채팅 거의 안 쓰니까 뭐 어 쩌네 여기 뭐 저거라도 도배되면 좋긴 좋은데 예. 어, 1도 영하 1도 별로 안 좋아. 낚시 좀 하다 갈까?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예. 많아 너무 많아 좀 안 돼. 오니 라이프 타냐 몇 발이야? 와! 5바! 5바! 와우 저기 가고 저 오른쪽 가고 집 가자. 대박 쩔어 쩔어 오발 쩔어 쩔어 안에 들어가서 더 보겠습니다. 오케이. 야 근데 진짜 그거 해야겠다. 사슴 무조건 죽여갖고 해야겠다. 내장은 무조건 들고 댕기고 대신 물 같은 거를 좀 두고 가야 될 것 같아. 뭐야 저거 깜짝아 씨. 여운 줄 알았네. 여우 같은 검을 봤나. 앙 기본띠 과연 촉진제. 아 너무 많아. 오케이 정어리 수프. 여기 다 뽀개고 싶다. 아 갑자기 파괴 본능이 어? 다 뽀개고 싶다. 일단 뒤질 거 다 뒤졌으니까 나갑시다. 안녕. 여기서 앉아 자면 안 돼. 잘 때는 딴 데 자야 돼. 약간 맨날 같은 방 장면만 나오기 때문에 좀, 네, 나왔습니다. 밖에 좀 나왔어요. 네. 저기도 가볼까? 아니야, 갈 필요가 없어. 저기도 가볼까? 가보자. 야, 라이플 타는 다섯 발이 나왔는데, 가보자. 지금 내 총 안에 20몇 발 있어. 파이터 나왔냐, 나다지만, 지금 목표가 어디에요? 목표는 일단은 여기야. 캠프 사무실에서 며칠 있었어. 좀만 있으면 하루만 자면 다음 목표로 떠나기 전에 이런데 좀 파밍 좀 하겠습니다. 예. 달리다가 달에 이거 뽀개질 수도 있어 이게. 이게 달리다가 발이 삐끗할 수 있구나. 손이 삐끗할 수가 있어. 아 오케이 캔디바 괜찮은 스키장가요? 괜찮은 건가? 성냥 버려. 아, 아까부터 개 씹소리 하고 있냐 얘네. 얘네 어딨어? 아, 아이디 안 보이네. 아이디 보이면 강퇴하겠다. 씨. 가자. 아, 꼬꼬니 감사합니다. 예. 꼬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닭띈 줄 어떻게 알고. 아 감사합니다. 저기 가고 바로 집에 가서 자야겠어. 저 12살입니다 12살. 12살이기 때문에 닭띠 맞죠. 뛰기는 좀 아깝군. 뛸까? 아니다. 94년생이 개띠, 95년생이 돼지띠, 93년생이 닭띠, 92년생이 원숭이띠, 91년생이 검은띠,
예. 집 좋아 보이는데 총알 같은 거 더이 나오면 좋겠다. 제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더론다크 진짜 맨 처음 했을 때 도전 과제 없을 때 말이에요. 뭐 하루하루 사는데 내가 아이템이 좀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게 흥미가 이런 거야. 근데 이렇게 막 어딜 가라 어딜 가라 이렇게 도전 과제가 있으냐 목표가 있으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되게 쉽네요 이게. 아 이게 더 재밌네요. 예. 호숫가 산장. 그때는 목적이 없어갖고 그냥 여러분 저 이거 이게 이겼는데요? 끝나 이거 계속 생존할 것 같아요. 그냥 꺼졌죠. 고문 너무 어려웠고 고문 무지하게 어려웠고 소다 오케이. 아이고 히 히라가야님 감사합니다. 아 연유도 있네 미쳤다. 히라가야님 감사합니다. 일소통 고마워요. 아! 우와 타나모 뭐야? 대패바보 이게 뭐야 타나모 화학물과 대패바로 만든 탄입니다. 총알이야? 아니잖아. 이건 뭐야 41킬로면 괜찮다. 대패바보는 뭐야 밥인가? 쿰착 포크앤빔 감사합니다. 2킬로 씨발야 미쳤네. 장작으로 쓰면 모닥불 2시간이에요. 아 진짜? 미쳤네. 와 쩐다. 와 저 졸.. 야 지저.. 지렸다. 내 방 하나 더 있어. 이건 뭐야? 아니 문이구나 이게. 이리로 가고. 아니 왜 이런 데서 죽었냐. 이런 데서 안 죽고. 으흐 불쌍한 그 오니? 오니? 자 여기 나마다 죽었나봐 얘. 뭐 기틀법부터 죽었나? 제발 강퇴당한 이유 좀 물어보지 마라. 아이씨. 아이 유튜브 형님들이 오늘 채팅 진짜 좆같다고 하실텐데 씨발 새끼들. 아이씨 이발 새끼들. 뭐 가져갈 게 없다. 나가자. 아, 유튜버님들이 아 씨발 오가오가 새끼들 진짜 아프리카 오가오춤 새끼들 아가리창 씨발 좆까네 하면서 이제 형님들이 스킵 하신다고. 개새끼들 너들 때문에 시아놈들아. 아... 쟤들도 수준 낮으면서 여기 보고 난리. 니네가 더해 수고. 걔들이 너네들이 먼저 하니까 먼저 일침 놓는 거다 수고 비읍. 일단 이건 피해서 오른쪽으로 돌아갑시다. 오케이. 집으로 간 다음에 피곤하니까 딱 자면 꿀 수면 나이스. 가자 가자. 아니 카스 할 때는 카스 유튜브 올릴 때는 채팅창 아예 뭐야 댓글 막을 거예요. 진짜 온갖 진짜 초딩이 안 좋은 면들을 거기서 다 볼 수 있어. 진짜 그 댓글에 다 볼 수 있어. 너도 이 애미 어쩌고 이런 새끼 하면서 막 너만 너만 좋은 무기 쓰고 비겁한 새끼 막 이러면서 이해를 못해. 걔네들은 방송 시스템을 이해를 못해. 그거를 설명하면 나만 손해보는 느낌이야. 그 정도야. 일단 시체가 있네. 불쌍한 녀석. 아 여기 왜 죽었냐고. 저기 가서 죽지. 아 시체 찾기도 힘들잖아. 근데 좋은 거 안 줘 이런 시체들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죽은 거구나. 앙. 아무것도 없으니까 죽은 거지. 카스 할 때마다 뭐든지 초딩빙이 돼서 어린이 친구들이 흥분하는 거 아닐까요? 아닌데요? 다른 카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 있는 애들. 예를 들어 막 BJ가 형이고 시청자가 동생이 아니고 뭐야 형 나랑 같이 해봐 이런 분위기는 여기 안 나와. 근데 나같이 그냥 응? 야 게임 들어와. 아 끝났다 이제 꺼져 이렇게 엔조이 친구들은 빡치지.
가자. 아, 화살 만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 총 있는데 화살이라니. 야, 지금 문명이 어느 때인데 화를 왜 써주고 된 진짜. 어허. 주몽님도 총 있으면 총 쐈다 임마. 알았냐? 활 없이 총 줬으면 총 쐈어 그분도. 한 줘도 솔직히 겉멋이야 겉멋. 아, 남들 총 쓰는 거 나 안 써? 나 활 쓸 거야. 겉멋이야. 그리고 맞아, 한 조는 용하려고 그거 하는 거지. 총 쏘는데 용이 왜 나와? 그거 멋없잖아. 한 조도 사실 존나 불평불만이야. 아 씨발 족 같은 거 하면서. 겐지는 원래, 야 생각을 해봐. 겐지도 원래 뒤에는 건 뽑을 수 있어. 가오 잡는 거지. 니들은 씨발 표창으로 잡을 수 있어. 뼈뼈뼈뼈뼈 좋겠네. 유성용 기모찌 쓰고. 겐지는 시작부터 칼 쓸 수 있어. 내가 그냥 겉만 들어갖고 그냥 아니야 표창질 삐삐삐삐삐삐삐. 나루토 존나 본 얘들이 그렇게 돼. 나루토 존나 본 거지 저거 걔가. 와 영하 1도밖에 안 돼. 아주 좋아. 빨리 가자. 그래도 여기서 꿀 많이 빨았다 진짜. 근데 일단은 진짜 그 뭐야 아이템 방어구 같은 거, 아유 뭐야 옷 같은 거를 좀 중요시해야겠어. 물론 지금 내가 방 그 딱 옷 같은 게 어느 정도 진짜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요. 좋은 옷들이기도 하고 좋은 옷들이기도 하고. 이렇게 말 못하냐 짜증나기. 씨 조심해 모두가. 빨리 좀 참 말이 제대로. 네 게임에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그만 좀 해라. 아 나 진짜 유튜브 형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저 씹새끼들 때문에 유튜브 형님 같은 씹새끼들 욕. 예 갑시다. 자자 이제. 버릴 거 버리고 자자. 여기서 일단 이거는 가져가야 될 것 같아. 탄화목. 탄화목은 좀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손도끼 이거 버려. 오케이 35kg 이거 무조건 고정이야. 나이프도 내려놔. 오케이 자자! 해가 지기 전에. 아 물론 6시간 시간 보내고 다 마지막 스퍼트로 꿀잠 잔 다음에 바로 나가자. 오케이 좋아. 마지막 스퍼트 꿀잠 자버려 애시. 기진맥진함.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이거 한 9시간 자면은 10시간 자면 될 것 같아. 자 드디어 여러분들 캠프 오피스 드디어 채웠고요. 15곳 중에 6곳을 아마 채웠습니다. 15곳 중에 6곳을 채웠어. 이제 골가미꾼 오두막 삼림감시대인데 일단 감시대부터 가겠습니다. 여기죠? 삼림감시대가 여기인 것 같아. 여기를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으니까. 오케이 많이 했죠 많이 했죠 진짜. 자 완전 좀만 더 하면 애니 볼 것 같아. 삼림감시대까지 가자 일단은. 동인트까지 4시간 남아. 일단은 3시간 시간 보내고 1시간 자고 바로 체크해라고. 오케이 됐어. 오케이 하자. 불타게 하지 마. 끊을 때 내가 알아서 끊을게. 분위기 타지 마 제발. 진짜 족 같으니까 씨발. 아, 저 어이없네. 좋았어. 일단은 많이 목이 마르는 것보다. 오케이. 아, 뭐 먹지? 일단 무거운 거부터 먹자. 아니야 이거 그래놀이야? 아니야 이 연유 아까운데? 연유 먹자! 연유! 무슨 연유로! 여러분들 설빙 갈 때 연유 챙겨가세요. 그래야 꿀맛입니다. 설빙에서 그 연유 리필 귀찮잖아요. 연유 사서 가세요 여러분들. 배고픔. 통조림만 까서 먹자. 야! 오케이 후룹. 야 어떡하지 이거?
회전나무 하나 정도 들고 가고 이거 들고 가자 이거 내장 내장은 무조건 들고 와야 돼. 야 그날 이거 어떡하냐 이거 하나 제리캔 들고 와야 되는데 가자. 자 어느 게 더 많이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봐볼까? 그거나 그거나. 아 근데 이게 약간 더 많이 들었는데 내려놓고 가자. 오케이 고마웠다 안녕. 가죽? 가죽 근데 가죽이 굳이 갖고 댕겨야 되나 이거? 영화 구도네. 아. 타나봉은요? 사실 너무 무거워. 사실 너무 무거워. 53. 아 개 무거워 이거. 아씨 가자. 타나봉은 버리자. 아. 어쩔 건데 쭈댄. 자 여기니까 여기까지가 반대로까지 가고 길 보이면 쭉 가는 거야. 오케이. 가자 가자. 어. 영화 9도밖에 안 돼. 와 지금 22발에서 22발. What the fuck? 역대 가지고 뭐 있으면 좋지. 그래서 반대로 간 다음에 길 보이면 글로 나가자. 좋아 고마웠다 캐나다 안녕 귀염. 귀염 안녕. 네 추천 2000 아 1236개 고맙습니다. 더 눌러주세요. 지금 본방이 3400명이 넘는데 에? 지금 3분의 1이라뇨 에? 여기가 길이네요 그죠? 아마 여기 길인가? 여기가 길인 것 같은데 여기로 가야 될 것 같아. 아마도 맞나? 됐나? 맞는 것 같은데? 오케이 가자. 고고. 저도 손목 삐어 총 안 들고 댕기는데 미안한데 삐어봤다. 나도 경험을 많이 해봤어. 야 이거 먹어 씨발 엿 먹어. 죄송합니다. 길 봤네. 아 사슴 같은 거 진짜 필요하다. 아 사슴 빨리 죽여야겠다. 자 거점 내가 거점 있잖아요. 거점 근처에 사슴 있으면 무조건 죽여야겠다. 사슴도 머리면 한 방이겠지? 와우 난 이거래요. 스고이 사슴 씨발 죽이고 싶다 됐으네. 아니 여기 너무 먼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이쪽이야 이쪽 어? 이쪽이야 이쪽 그죠? 이쪽 같아 이쪽. 아 사슴을 아 그냥 버려야 되나 그냥? 아니야 버리자. 아니야 그럴 순 없다 됐어. 아니야 가자. 아 근데 사슴이 사슴을 죽여야 할텐데. 아이 자 일단 보내. 거점 가는게 일단 우선시야. 어 내 가방도 굉장히 무거워. 지금 40kg 가까이 돼. 이 정도로 무겁게 들고 다니면 난 아니야 힘들어. 아 사슴 가죽이 일단 굉장히 좋구나. 늑대 가죽은 존나 많은데 슈바 늑대 가죽은 굉장히 많은데 갑시다. 어. 이런 총을 뭐라 해요? 사냥용 라이플 이요 살아요 살아 살아 코너 존 코너. 죄송합니다. 자 일단 이 근처에 가서 아마 또 어디 산 쪽에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아씨발 개 같은 늑대. 지금 내가 이쪽인가 이쪽? 그죠? 약간 이쪽 같은데? 일단 폭포 소리 들어야 돼. 폭포 같기도 하고 폭포?
일단 여기로 갈게요. 여기로.